지자체에서 2천만 원 이하 계약은 지역 업체 가운데 별도의 입찰을 하지 않는 1인 수의 계약을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. 영월구는 특히 이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지적받아 왔는데요. 각종 꼼수를 활용한 계약 따내기가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질책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. 이병선 기자입니다. 수의 계약은 지역의 영세한 업체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2천만 원 이하 규모일 때 별도의 입찰 없이 계약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지만 공개 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. 지난 2020년 이후 영월구는 꾸준히 높은 수의 계약 비율 때문에 비판받았습니다. 2020년 66.41%로 강원도에서 최고치, 전국에서도 5위라는 불명예를 쓴 뒤로는 점차 비율이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도 50%를 웃돌아 도내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. 이렇다 보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어김없이 수의 계약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. 현재 200여 개 업체가 수의 계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유주가 같음에도 아내 명의의 회사를 별도로 차려 여성 기업 혜택을 받거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명의만 추가한 신규 기업들이 생겼다는 겁니다. 또 일감을 받기 위해서 한 업체가 또 쪼개가지고 이 사업을 또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. 읍면별에 또 사업자를 하나씩 또 이 업체를 또 두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들어간 업체들이 겨울철 제설용 소금을 오히려 비싸게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가격이 15만 원도 있고 읍면별로 16만 원도 있고 읍면별에서 한 3천 톤을 쓴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이게 만 원 시세차 이 정도면은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게 예산인데. 또 수의 계약 비율 자체는 올해 30%를 보이고 있어 개선됐지만 외지 업체에 큰 금액을 몰아주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퍼센트로 보면 지역 업체가 55%지만 계약 금액으로는 거의 2분의 1 수준도 안 된단 말이에요. 자잘한 것만 주고 좀 돈 되는 만한 거는 다 외지 업체가 가져갔다라고 보는 거고. 의회는 업체 쪼개기 꼼수를 통해 계약을 따내는 걸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업체별로 금액과 횟수를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등을 제안했습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